1998년 10월 25일 주일 설교로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본문 중심으로 초대교회란 제목으로 말씀하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부터 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 영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워싱턴 DC에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거기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파견해서 자기 나라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외교 관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미국 속에 있는 한국의 작은 정부가 바로 대사관이고 영사관이다. 우린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 자기 지사를 세워놓고 그 지사로 하여금 그 본사를 대신해서 모든 업무를 하도록 그런 이제 사업, 경영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약 33년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시대부터 계속되어진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 남겨놓은 제2의 예수님이 몸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그 후로부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왔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의 제2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워졌고 지난 여러 해 동안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교회도 역시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제2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교회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세우신 천국의 작은 지점이다. 우리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년 전 1995년 10월 29일 저는 믿음교회를 부임했습니다. 제가 믿음교회 부임할 때 부임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기도와 협력과 순종입니다. 3년 전 당시 우리 믿음교회는 천국 지점, 즉 예수님이 제2의 몸으로서 교회의 바른 틀을 갖추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와 협력과 그리고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한 건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짧은 3년이지만 이 세 가지가 그래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찬양 그리고 선교와 교육의 틀을 이제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또다시 3년을 계획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앞으로 3년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성숙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교회는 말씀 위에 더 든든히 서야 하고 여러분들의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자라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머리와 가슴입니다. 머리만 커져도 안 되고 가슴만 뜨거워져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믿음교회와 함께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 감과 감에 따라 우리 머리와 가슴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머리도 자라야 하고 우리 가슴도 뜨거워져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만 신앙생활의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머리만 커지게 되면 소위 율법주의 내지는 전통주의로 빠져버리게 되고 가슴만 뜨거워지게 되면 신비주의 내지는 감정주의로 우리 신앙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율법주의, 전통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나 감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3년 동안은 특별히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강조할 것입니다. 성경에 맞는 전통이나 체험들은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말씀과 은혜를 깨닫는 데 거침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 전통을 과감하게 바꾸어 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귀한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전통이라는 것을 말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비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전통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자랄 때는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전통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 부분이 많은 전통적인 관념이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때로는 비성경적인 그런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것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 것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며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반대될 그런 것이 거침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입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 감정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로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시에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신비주의나 감정주의도 역시 따라가거나 거기에 치우쳐서도 안 될 것이라고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심령도 철저하게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세움받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의, 성경주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과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옛사람을 그것도 과감하게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말씀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헌 것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 것을 입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 모든 고정관념, 전통, 감정 문제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로운 은혜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교회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우리 믿음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모든 교회의 어머니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모습이 42절 말씀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이 없으면 배움도 없고 배움이 없는 것에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 혼자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맞지 않는 말이죠. 세상에 혼자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인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 무슨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우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떻게 자기 혼자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이 없이는 우리가 배울 수 없고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성숙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가르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가르침,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로부터 이어진 그 가르침, 그리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제2의 몸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진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믿음교회를 통해서도 가르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실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완고한 입장을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의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이렇게 완강하게 저주라는 단어까지 사용해 가면서 그 말을 표현한 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과 배우는 자세로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모든 가르침의 그런 사역을 감당해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절대로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과 하나는 항상 가르치더라도 우리는 배우는 자세로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분명한 가르침의 원칙이 없는 사람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자, 즉 배우는 자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치고 바꾸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세가 없다면 그 사람도 역시 가르침을 받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가르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의 상태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또는 복음서를 통해서 봤을 때 세 가지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죠. 첫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그 반응이 나오고 두 번째는 무관심하는 반응이 나오고 세 번째는 그 말씀에 도전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어디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세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나와 상관없는 무관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도전하는 반항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 반응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가르쳐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누가 가르치느냐? 여러분 거기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칠 자격이 완전해서 가르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 누가 가르치든지 그 가르치는 내용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이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가르치고 배우는 자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바른 가르침이 있었고 그 사도들이 가르침을 잘 받았던 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을 다시 봅니다.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잘 받은 저희가 누군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42절에서 말하는 저희가 이 저희가 누굴까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죠. 물론 맞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건 후에 베드로를 중심해서 사도들이 그 예수님이 가르침을 전하죠. 그 당시 예수님이 그 사도들이 가르치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승천이 전부였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사도들이 가르침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설교를 들었죠. 아마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설교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37절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37절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이 오늘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가르침을 잘 받은 저희라고 하는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37절 3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성도들이었던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봐야 합니다. 사도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그저 평범하게 관심 있어서 들락날락하면서 사도들이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사도들이 설교를 듣고 저희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체험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 가르침을 잘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체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체험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목요 집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이 없이 하는 신앙은요 신앙의 내용이 다릅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나도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신 건 나도 압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건 나도 압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엄격히 따져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객관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릴 수 있느냐.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게 되면 내가 믿음을 고백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백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인 믿음을 객관적인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것하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이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러게 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체험이에요, 체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체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있는 사람하고 이거 없는 사람하고는 신앙의 내용 자체, 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에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면 다 체험하십시오. 때로는 그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체험도 하세요. 때로는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춤을 추는 체험도 하라 말이에요. 때로는 말씀 속에 내가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체험도 하고요.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체험도 하고요. 이게 다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듯 이것이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체험을 통한 신앙하고요, 이런 체험이 없는 신앙하고는요, 그 믿음의 내용이 질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였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가르침을 설교를 들 때 그 마음이 찔림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요, 말씀을 들 때 자기 마음을 치는, 자기 마음을 부르치는 그런 체험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체험이에요. 이런 체험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요, 뭐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뭐 평생도 좋습니다. 좋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쭉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로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서 그 사람이 과연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 분명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체험이 있었던 사람인가 없었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보면은요, 물론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십자가의 체험을 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제가 한국의 시골교회, 사실 제 고향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그 당시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학생 때입니다. 학생 때 그 장로님 통해서 그 받은 그 충격이요, 지금도 너무나 커요. 그 당시 그분은 60평생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60평생 교회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집사 천국 있는지 없는지 가봤어? 그때 제가 총각 집사 때였거든요. 22, 23살. 이 집사 천국 있는지 없는지 가봤어? 누가 가봤대? 60평생을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얼마나 그때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총각 집사 때였거든요. 22, 23살. 이 집사 천국 있는지 없는지 가봤어? 누가 가봤대? 60평생을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얼마나 그때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얼마나 교회 말썽을 일으킨지 몰라요. 예?
얼마나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들어보니까 지금은 또 그 교회도 안 맞아갖고 또 다른 교회 나간다 그래요. 그 동네 살면서 장로님. 무엇을 말합니까?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피상적으로 말하는 이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죄를 씻어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약속해 주신 그 십자가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체험을 꼭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체험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체험을 위해서 생명을 걸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몸을 거세요? 십자가의 생명을 거세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생명을 걸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체험, 이러한 분명한 십자가의 체험을 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 내려가 봅니다.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기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과 당시에 있었던 방문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표현이죠. 이 사람들이 사도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지금 왜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러한 역사와 그런 기적과 그런 표적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지금 왜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신앙이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쉽게 봤어요. 아 목사님 초대교회 때는 왜 그런 표적이 일어났는데 지금 왜 그런 표적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 지금 교회들이 다 그 잘못된 교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섭리를 한 가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섭리를 보지 못하면 그런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후에 초대교회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이제 새로 탄생이 됩니다. 교회가 이제 막 탄생이 되었어요. 교회의 질서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다스릴 원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완성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의 교회가 딱 탄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려져야 된다는 원칙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그 당시에는 특별히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예루살렘의 분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점점 안정되어 가자 그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기적과 그 표적의 역사가 점점 줄어갔던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거 보지 못하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때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그런 역사가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은 그런 역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 역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죠.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그런 곳에는요, 거기는 교회도 없죠. 교회가 없으니 당연히 교회 질서도 없을 겁니다. 교회 질서가 없으니 교회의 그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는요, 지금도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신승훈 선교사님 오셔서 그 아프리카 선교 보고하실 때 여러분 그런 기억 아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장인어른이 LA에서 그 의사를 하다가 그 은퇴하신 다음에 자기가 선교사를 아프리카에 지원해서 가지 않습니까? 케냐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무슨 약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하루에도 그냥 수백 명씩 치료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그러니까 치료하다 약이 떨어져 버리면 그냥 막 기도한다 그랬죠. 막 기도하면 그냥 병자가 발떡발떡 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갈등이, 아니 신선교사 이게 기도로 고치는 거야? 약으로 고치는 거야? 나도 의사지만 내가 아주 혼란스러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왜? 거기는 교회가 없고, 말씀이 없고, 교회의 질서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로 여러분 러시아가 처음에 문이 열렸을 때요, 그때 들어갔을 때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났습니다. 벙어리가 막 말했습니다. 병자들이 기도에 그냥 벌떡벌떡 났고요,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요, 이런 역사들이,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이 러시아에도 초창기에는 막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요 굉장히 혼선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조직이 되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요, 목회자가 세워지고 성경이 가르쳐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적과 기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신앙, 믿음은 이적과 기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사와 이적과 체험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원하죠.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시대, 복음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시대, 복음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만 참교회라 이렇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야만 참교회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섭리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죠. 하나님은 변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어요. 옛날에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홍해를 가르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는 홍해를 안 가릅니다. 아, 목사님이 저렇게 믿음 없는 말을. 여러분 지금 홍해 갈라집니까? 안 갈라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홍해가 갈라진다고 믿는다면 그 성경 다시 봐야 합니다. 지금은 홍해가 안 갈라져요. 지금은 여호수아 때 별 불어주셨던 태양이 내려가다가 중천에 머물렀던 그런 기적이 지금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때 한 번만, 비상적으로 하나님이 그때 한 번만 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홍해가 옛날에 갈라졌다고 하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홍해가 갈라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다 모여가고 40일 금식한다고 한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안 갈라지죠. 그때는 하나님이 꼭 갈라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셨죠. 지금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이 이런 모든 것을 보지 못하면은 지금도 홍해가 갈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이미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던 모든 믿음의 사건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동시에 우리는 고백해요. 죽은 사람은 살아납니까? 베드로는 죽은 사람 살렸죠? 바울도 죽은 사람 살렸죠?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까? 이런 거 우리들이 잘 분별해야 된다는 말. 그러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런 기사와 표적을 간혹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말씀 떠나면 안 돼요.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잘못된 모든 고정관념 같은 것들은 그대로 다 잘라버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말씀주의 삶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경험들을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체험을 한 좋은 성도들이 모여 좋은 교회를 이루었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교인이 되면은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찾아다닐 때요 좋은 교회 못 찾습니다. 좋은 교회 없어요. 좋은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고요, 교인들이 좋은 교인이 되려고 노력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 믿음교회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목사는 잘 가르치는 목사죠. 잘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바르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좋은 목사는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여야 하고 좋은 성도는 그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좋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질서와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질서와 그 세우신 목회자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3년은 우리 모두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가 말씀 위에 서도록 우리는 더 노력하며 성숙해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틀을 놓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3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가야 합니다. 이적 기사보다도 말씀을 앞세우고 중요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3년 동안도 하나님 부족한 것을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많은 은혜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3년 동안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입이 만개가 있다 한들 그것을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3년은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욱더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숙하게 와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주의 성도들, 말씀주의 가정, 말씀주의 교회가 지금보다 더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구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